자, 여러분, 제가 토이브에 랩을 찍으려가지고 여러분들 분명히 저렇게 또 인트로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인트로 없어요.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랩 연습해서.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본 컨텐츠가 뭐냐? 바로 영가시 감염된 사마귀들을 구출해보자. 이번 인트로는요, 사실 영상을 전부 다 찍고 나서 뒤늦게 찍는 인트로입니다. 미리 인트로 찍어서 죄송합니다. 그브란즈 컨텐츠를 성공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 동영상을 보러 갈 건데 혼자 보러 가기 싫어요. 같이 보러 가요. 렛츠 고. 개파버드 개바로 마치 대보로 대서 보이 까보자 대본 대신 들어 폐야지 진도로 사라져. 풀무치를 잡았던 섬에서 사마귀랑 여치 등등 영가시가 나올 수 있는 곤충들을 잡아가지고 한번 영가시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랑? 혼자 가긴 좀 그렇죠. 같이 가요. 자, 여러분들, 이 영가시가 이 곱등이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크기가 크지 않은 곱등인데요. 야. 너 쉴 틈을 안 주는 거야. 쉬었네. 아, 근데 이 곱등이 없을 것 같죠. 여기. 아, 이건 둘까요? 저 멀리 꺼져. 자,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사마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사마귀가 어디서든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없네. 우와. 먼지벌레가 지렁이를 사냥하는 건가요? 예. 여러분, 이건 진짜 이거 다큐멘터리 아니에요? 지렁이 저거 조졌다. 야, 열심히 해. 야, 여러분, 돈벌레입니다. 그리마라고 하죠. 그리마. 꺼질게요. 사마귀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사마귀 발견했는데. 야, 어디 가니? 자, 여러분, 왕사마귀입니다. 왕사마귀네. 지금 저를 물려고 장난꾼으로 제 팔 조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연가시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얘 배가 불러 있는데, 그죠? 일단 여러분 킵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계속 사마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크다. 자, 여러분, 지금 브루님이 여치를 잡으셨는데. 오, 이 새끼 손끝 보세요. 오, 라가리 벌린 거 봐. 여치도 육식이라 하기 때문에 지금 배가 통통한 거 보니까 영가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사마귀랑 같이 한번 잠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야, 얘 성격 봐라. 땡콩 맞아라. 자, 여러분, 지금 사마귀 두 마리가 짝짓기 하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그 화질 개구리다, 리발. 카메라 바꿔야겠네. 자, 여러분, 보통 이렇게 짝짓기를 시행하는 애들은 이제 영가시가 없는 애들, 영가시가 있는 애들은 좀 멍텅구리 하거든요. 약간 정신 이상해져가지고. 근데 얘네들은 정상적인 개체 같습니다. 그래서 잡지 않겠습니다. 암컷 사마귀는 보통 짝짓기가 끝나고 수컷 사마귀를 처먹어버립니다. 아주 고약한 애기들이죠. 수컷 맛있게 먹어. 자, 여러분, 여치 발견했거든요. 영가시가, 우와. 이야, 통통하니 아주 그냥 고소해 처지겠구만. 배도 볼록한 게 약간 영가시 있을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한번 건드려볼까요? 네. 제 손톱에다가 살포시. 조심하세요. 우와! 잡지 마. 내가 할게. 아, 나 손 잡는 거 안 좋아해. 자, 여러분, 이 애정갈 핏걸리는 게 여기 바로 넣을게요. 이거는 배짱이에요. 버릴게요. 미안해. 팔팔하지? 다행이다. 못 꺾어버린 줄 알았네. 여치 있어요? 이야, 크다. 싸놨거든요. 이렇게 아까 계속 보여드렸죠. 여기 이렇게 하면 오 새끼 물러고 라가리 여는 거. 펀치. 아, 빨리 물에 한번 담가보고 싶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영가시가 들어가 있는 애기들은 약간 맹합니다. 평소랑 좀 달라요. 사마귀 같은 경우는 이 동체 시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 영가시에 감염된 사마귀들은 이렇게 해도 그냥 리치놈이에요. 와, 여러분, 초거대 민달팽입니다. 와, 제 손가락 한마디보다 훨씬 커요. 그 민달팽이 먹은 적이 있는데 민달팽이 먹으면 안 됩니다. 딱 먹었을 때 목에 뭐를 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호주에서는 민달팽이를 생으로 먹고 돌아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보다 더 놀라시는데요. 곱등이 있습니다. 이쁜 곱등이다. 방금 말한 생물 유튜버들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얘 한 마리 잡아갈까요? 곱등이 여러분 굉장히 빠릅니다. 잘 잡아야 돼요. 탓! 오,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 뭐야? 잡았나? 아닌데? 여기 있다. 야, 이 곱등이 될게요. 키 부르님이 이 섬에 와보신 적이 있으신데 왕사마귀를 이쪽쯤에서 많이 보셨다고 했거든요. 네, 왕민달팽이 나왔습니다. 저거 먹으면 안 돼요. 왕귀뚜라미 나왔습니다. 이거 먹어도 돼요? 근데 안 먹을 리바 거죠. 여기 이 거미 있습니다. 이거 호랑말코. 호랑거미. 아, 이 메뚜기 있는데 얘는 섬서구 메뚜기라고 제가 많이 처먹었던 메뚜기. 롯나 맛있어요. 여치 또 나왔어요? 이야, 크다. 자, 큰 놈 한 마리 잡겠습니다. 잘 잡아야 돼요. 이렇게 늘 물거든요. 하나 둘 셋 하면 잡네요. 하나 둘 낼게요. 오, 네, 여치 놓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왕진을 발견했습니다. 저 옛날에 왕진을 잡았어요. 약재로 쓰는 컨텐츠 하려고 그랬거든요. 너 지금 약재로 쓸 봐줄게. 자, 여러분, 길 가다가 갑자기 멍 때리고 있는 왕사마귀 발견했습니다. 야. 야, 왜 안 쳐다봐? 맹한데? 얘 진짜 맹해요. 우선 데려갈까요? 데려가야죠. 지금 만세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지금 사마귀 두 마리, 여치 다섯 마리, 곱등이 한 마리 이렇게 잡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일 아침에 마저 잡아서 해볼 거라가지고 여기에는 여치만 두고 사마귀는 또 따로 봉지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라탕라탕. 자, 여러분, 지금 오전 사냥 왔는데 종사마귀 조그만 레기가 나타났습니다. 들어가. 자, 여기 섬 와서 지금 이 갈대밤만 네 번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리발 뒤질 것 같아. 개페인이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왔어요. 네, 누구니? 노란색이 참 예뻐. 펀치할게요. 여러분, 라떼 버렸습니다. 지금 사마귀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리고 롯나 무서운 건 브루님이 없어졌어요. 자, 여러분, 사마귀 한 마리 끝입니다. 그냥 어젯밤에 할걸. 잡아온 이르기들을 자, 여기 물에 엉덩이만 담궈놓고 영가시가 나온지 안 나온지 보고, 만약에 안 나오면요 사과하고 방생할게요. 여치들 먼저 순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조금만 참아봐. 조금만 참아. 얘 친구는 안 나올 것 같아. 방생. 잘 가. 그리고 물지 마세요. 눈가 젖었는데. 제가 한번 담가볼게요. 어? 엉덩이 좀 꿈틀꿈틀하는데요? 아 얘도 안 나오네. 빵생하러 가자 뽀찌야. 가. 이 녀석이 제일 확률이 네. 있습니다. 얘도 엄청 빵빵해요. 립스 엉덩이 꼬물꼬물하는데요? 안 나오죠? 제가 길러야겠다. 갑자기 지금 여치 입양했습니다. 연가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갑자기 키우는데 연가시 나오면 연가시 키운 거잖아요. 특별하게 내가 진짜 맛있는 거 줄게. 친구 이름 뭔가요? 연가시요. 참고로 엉덩이 부분만 담그고 배에 있는 숨구멍은 담그지 않습니다. 이 친구도 안 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입양 안 하시나요? 네 안 해요. 왜 차별하시죠? 아, 저 한 마리 잘 가. 개인기 한번 하고 가네. 자 그럼 여러분 곱댕이도 한 마리 잡아왔었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곱댕이 넣어볼게요. 네 이상 곱댕이였습니다. 잘 가 곱둥아. 에? 곱둥아 곱둥아 일어나! 자, 여러분 이제 사마귀 차례. 요 사마귀가 어제 좀 맹했거든요. 사마귀에서 빼낸 경험이 저희 둘 다 있기 때문에 보는 눈이 있을 겁니다. 잘 가. 야야야야 들어오게. 아! 거기 안 돼 거기 안 돼. 그렇게 연가시는 나오지 않았다. 자 여러분 오늘 강원도로 다시 왔습니다. 여기 어디냐면 바로 저기 보시면 계곡이에요. 자 이런 물 있는 근처에 사는 사마귀들이 그나마 연가시에 감염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바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탕라탕. 자 여러분 여기 배짱이 바로 보이시죠. 빠져 이럴게요. 사마귀야 어딨니. 자 그리고 사마귀는 여러분 이런 숲에 있는 이런 건물들 있죠. 건물 이게 건물 어쩌대 쇠 리발. 자 이런 쇠 같은 곳에 올라가서 쉬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없네. 개구락 두 마리 꺼져. 자, 여러분 요런데 오히려 사마귀가 붙어서 좀 쉬고 있을 확률도 큽니다. 자 없네 리발. 뭐야 리발. 오 롯나기원 청개구리가 있습니다. 오 잠깐만 앉을게. 미안해. 자 여러분 지금 두 번째 장소로 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는 없을 것 같다. 좀 더 확실하게 잡으려면요 자 이렇게 고여있는 물에 물멍하고 있는 사마귀레기를 만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연가시가 아니라 사마귀 발견했습니다. 보이세요? 저기 물 앞에 멍때리고 사마귀인데 저거는 거의 99%예요 99%. 아직 연가시가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나왔으면 물에 뛰어들었을 건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해도 안 쳐다보죠 옆을. 원래 사마귀 쳐다봐야 되거든요. 잡아볼게요. 자 여러분 잡았습니다. 배 롯나 빵빵하고 공격도 안 하고 조금 어눌합니다. 이거 여러분 100% 아니 1000%예요 1000%. 야 아직 연가시 뱉지 마라. 아직 나오지 마 연가시 이렇게. 너 나오면 뒤진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마귀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연가 아니 사마귀 레기를 잡아왔습니다. 눈 보세요 눈 멀꼬나 봐. 지금 바로 이렇게 한번 물에 담가 볼게요. 조금만 참아 너 살려주는 거야.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어? 손 아까졌네? 빰빰 빠라밤. 사마귀 넣어볼게요. 제발 나와라 제발. 대충 한 5분 안에 나오거든요. 안 나오면 진짜 미안해. 안 나오면 너 그냥 물 마시고 있던 거였잖아 리발. 뭐지 엉덩이 좀 꿈틀꿈틀하는데? 제발 나와라 제발 부탁이야 제발 나와. 너 멀쩡한 사마귀였니? 삐대한데 분명 있는 거 같은데. 여기 올라올래? 올라와 길들이기 완성. 여러분 라데스입니다. 전 진짜 얘가 연가시 감염된 렉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다시 잡을게요. 리발이 컨대 이제 언제 끝나. 여기 요 렉기는 지금 날개가 젖어가지고 날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하루 정도 집에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일 애완곤충 그래도 하루 정도 사는데 이름 지어줘야 돼. 사순이 바로 정했다 리발. 자 여러분 어제 사순이 잡았던 곳에 지금 다시 왔는데 그렇죠 이제 저의 애완동물이죠. 오늘 이 장소로 다시 왔습니다. 아 없네 리발 또 없네. 컨텐츠도 이거 롯나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장소 이동해서 화장실 왔는데 엥? 안녕 반갑다 리발레끼야 롯나 찾았다. 연가시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잡아볼게요. 자 근데 얘 배가 빵빵하지가 않네. 누추하지만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자 더 잡아볼게요. 자 여러분 다시 장소 이동해서 하천 쪽으로 왔는데 저거 뭐야 리발. 너 메뚜기구나. 꺼져 이렇게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또 한 마리의 사마귀를 잡아왔는데 아 얘는 100% 없을 것 같은데 바로 한번 물에 넣어볼게요. 제발 나와라 립수. 오 나온다. 오. 여러분 연가시 나오고 있어요. 와 여러분 진짜 나오고 있어요. 와 대박. 오 길다 더 나오니.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진짜 없을 것 같은데 대박이네. 자 여러분 다 나왔습니다. 와 야 나오니까 사마귀가 정신을. 야 안돼 물에 빠지지 마. 내가 구해줄게. 아야야야야 나 물지 마. 나 물지 말고 나 물지 마. 야 펀치. 여러분 이 사마귀가 정신이 없을 거예요. 지 안에 연가시가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한 번만 더 담가보자. 한 마리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두 마리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미안해 좀만 참아. 야 한 마리뿐이 없는갑다. 잠깐만 싱크대 안에 있어봐. 정신 차려 정신. 너 살리려고 지금 이 컨텐츠 한 거야. 너 살아야 돼. 자 여러분 일단 요 사마귀를 일단 살리는 게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날개가 많이 젖어 있습니다. 요 날개를 말려야 얘네가 날아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통 안에 일단 잠시 넣어놓을게요. 나 물지 마. 나 물지
보지 말고. 그래도 진짜 다행인 숙주에서 연가시가 빠지면은 그 숙주는 거의 다 죽는데, 사실 연가시가 물로 유인을 하는 바람에 물에 빠져서 익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르기는 애초에 워낙에 팔팔하기 때문에 날개만 말리고 방생하면 아마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일단 나와줘서 롬나게 고맙고, 이 컨텐츠를 성공할 수 있게 해줘서 롬나 고맙고, 날라가서 잘 살자. 자, 그리고 아주 대망의 리발레끼 연가시입니다. 여보세요. 자, 여러분, 이 연가시는요 물이 없는 곳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 연가시는 여기 물속에 잠깐 들어가자. 여러분, 어제 제가 잡아뒀던 사순이 있죠. 오늘 그 사순이한테 이 연가시를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글이 먹고 먹히는.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가 뭐냐, 사마귀에서 나온 연가시를 다시 사마귀가 먹으면 어떻게 될까. 맨날 먹어보자만 하다가 뭐 어떻게 될까 하니까 개 롯갔네. 리바 사순이 들고 올게요. 사순아 잘 잤어? 그림자가 롯나게 멋있구나. 야, 내가 살다 여기요 사마귀에서 연가시를 뺀 다음에 다른 사마귀한테 먹이게 할 줄이야, 리발. 아, 근데 연가시 너무 크다. 사냥을 할까? 갈랑갈랑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너 혹시 연가시 있니? 어제 안 뱉은 거니 그냥? 어, 도망가는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메뚜기란 말이 잡아왔습니다. 요 메뚜기는 사냥한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잡고 먹어봐. 잡았어? 아, 놓쳤네? 뭐야? 메뚜기가 이기는데? 형아, 이거 먹어봐. 삐졌어? 오, 공격한다. 오오오. 그래. 창칭, 총칭, 창칭, 창. 아니, 한 번만 씹어봐. 일로와, 어디가. 어? 어? 뭘 거라봐. 여러분, 잡고 먹여볼게요. 조금만 먹어봐, 한 번만. 자, 입에 갖다 대볼게요. 오, 뭔데? 오, 씹습니다. 씹어요. 오, 그렇지. 아! 실제 사마귀한테 물리면은 피 바로 납니다. 아, 안 씹으려 그러네. 아, 안 씹습니다, 여러분. 안 씹습니다. 포기. 지금 이쪽이 사마귀한테 물렸었거든요. 보시면 각져 있습니다. 그죠?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보시면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냥 이렇게 쉽게 끊어질 것 같아요? 아니요, 안 끊어져요.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힘 주고 잡아당기고 있거든요. 오, 리발 늘어나네? 어? 여러분, 방금 얘 내장을 제가 끊었나봐요, 리바. 보세요. 오! 여기 늘어났죠? 오오오! 얘 끊어져서 얇아졌던 부분인데 슬슬 돌아오고 있는데? 어? 아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잡아 당겼네, 리발. 자, 어쨌든 사마귀 턱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마귀가 저 안 먹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사마귀가 물었는데 얘한테 상처조차 안 나요. 자, 그럼 얘 다시 물에 넣어버릴게요. 여러분, 저희가 짜그러졌던 부분인데 물속에 넣어도 짜그러졌던 부분은 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 지금 계속 이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계속 지금 반복하는 거 보니까요, 꽤나 아픈가 보네. 리발 펀치.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곳에 안 물었어요. 대단한 새끼네 이거. 자, 그럼 이렇게 살짝 잡아가지고요 절대 회복 못하는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상순이한테 한번 접어들어 가겠습니다. 상순아, 밥 가져왔어. 오, 여러분, 상순이가 먹고 있습니다. 오, 쉣. 상순이 돌아가면서 먹거든요. 이야. 안 먹나? 와, 여러분, 상순이도 거부합니다. 오, 연가시 치워져 있다. 그럼 이제 연가시 잠깐 다시 살려놔야지. 잠시만. 너 살 수 있니? 살아내. 생명을 롯댄다. 리발을 펀치 될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상순이한테 지금 메뚜기 줬습니다. 롯나 잘 처먹죠? 그리고 엉덩이가 굉장히 지금 얇은 게 뭐냐면 탈피 거식증 같은 게 와가지고 밥을 잘 안 먹더라고요. 그러다가 오늘 오랜만에 먹는 거라서 뿌듯하고 기분 롯나 좋아요. 아, 연가시 죽이러 가야겠다. 자, 여러분, 지금 연가시를 늘려들어보고 강순이한테 한 4번 정도 씹혀보고 사마귀한테 한 3번 정도 씹혀본 연가시가 지금 뒤진 거 같은데요? 살아있긴 한데 뒤지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연가시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저번에 했던 연가시 영상 보면 연가시를 말려가지고 노끈처럼 한번 만들었었어요. 일단 이 연가시를 하루 정도 말려둘게요. 노끈으로 만들어버릴게요. 일로와 이래기야. 여기서 이래기야. 아, 여러분, 여기다 놓고 그냥 말리려고 했는데 얘를 여기다 놓고 말리면 몸을 베베 꼬아가지고 나중에 말려졌을 때 아주 뭉텅이로 말려져가지고 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밑에 엉덩이 깔아놓고 대가리 이렇게 펴놓고 책으로 고정시켜 일자로 펴놓고 말려주도록 할게요. 그럼 내일 봐요. 라상라바. 자, 여러분,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오호호, shit the fuck. 이거 보세요. 철사처럼 변했습니다. 철사처럼. 자, 여러분, 이렇게 말린 연가시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오늘이 정말 우연케도 10월 1일 추석 당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어머니네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어머니한테 요 말린 거를 드리도록 할 건데 어떻게 드리냐. 자, 여러분, 러머니네 도착했습니다. 아마 러머니가 저 앞에 앉아 계실 거 같기도 하고 아닐 거 같기도, 항상 저기 앉아 계시거든요. 러머니! 엄마 추석인데 그 뭐 곶감 이런 거 말고 내가 선물 하나 사왔거든? 손 내밀어봐. 뭔데? 이거 반지인데 내가 오다가 만들었어. 한번 껴봐 이거. 오, 잘 어울리네. 엄마 이런 빈티지 좋아하잖아 약간. 이거 엄마 추석이었어. 내가 직접 만든 거야. 예쁘지? 특이하네. 연가시야 그거. 이상한 새끼!